사업체 종사자 수가 31만 명, 31만 1천 명 줄어들었다. 서비스 센터 입고 과정을 뭐 언택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비대면. 카카오에서 콜만원 인수한 거다 아시죠? 대리기사한테 2만 원씩 걷어냈던, 저희한테 돈을 뜯어갔던 이게 한 달에 기본으로 20억. 카카오 무섭습니다. 카카오가 독점하게 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, 정말. 네, 좋아요 버튼은 꼭 누르고 시작하십시오. 자, 그러면 이번 주 뉴스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좀 가슴 아픈 소식이긴 하지만 첫 번째 소식이 사업체 종사자 수가 31만 명, 31만 1천 명 줄어들었다. 뭐 이런 얘기의 기사가 나왔거든요. 국내 사업자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31만 1천 명 줄어들었다. 뭐 4월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됐지만 증가세는 줄어든 거는 확실히 뭐 이렇게 조사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. 이 사람들이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일로 많이 가고 그 사람도 살아야 되잖아요.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아마도 이 대리기사 쪽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기사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길거리에 가면 갈수록 느껴져요. 그리고 아무래도 초보 기사님들이다 보니까 일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고, 그러다 보면 이제 보이는 콜 이제 막 타기 시작을 할 거고, 이런 기사가 점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가격의 변화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가격이 하락하고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실업자,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대리기사나 뭐 여러 가지죠. 뭐 플랫폼 노동자들의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. 그만큼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얘기겠죠. 그쵸? 슬픕니다, 저런 기사를 볼 때마다. 자, 그래서 저런 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저희들은 이 바닥이라는 것 자체가 신규 기사들한테는 어떻게 일하는지 노하우 같은 게 없잖아요. 어떤 금액이 맞는지도 오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기사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아닌가. 그리고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가격은 자꾸 떨어질 거고. 그래서 조금 마음으로는 좀 안타까운 기사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사는 거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사라서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, 솔직히. 그리고 저런 분들이 많이 영입이 되고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만큼 조금 더 일하는 방법, 그다음에 어떻게 이런 가격들도 있다, 뭐 아무거나 잡지 말라라는 걸 조금 많이 보여주려고 하거든요. 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맞는 가격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게 아무래도 좀 서로 일할 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. 두 번째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탁상뿐만 아니라 이제 대리하시는 분한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. 벤츠코리아에서 서비스 센터 입고 과정을 뭐 언택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비대면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 소통을 할수 있고, 그래서 예약을 하면은 픽업을 해주던가 아니면 대리기사가 간다던가 뭐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일단은 장비를 타는 기사들한테는 약간 불리한 걸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벤츠코리아나 이런 쪽에서는 장비 기사들을 선호하진 않아요, 대부분은. 왜냐면 고급차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에 기스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거든요. 저런 콜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복장을 좀 갖춰서 다니시면은 저런 거를 이제 잡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, 뭐 완전 정장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세미 정장 아니면 약간 뭐 등산 바지 이런 거 있잖아요. 등산복 이런 정도만 피하고 다니시면은 저런 콜들도 잡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기사 좀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. 이제 앞으로 좀 비대면 이런 것들이 좀더 점점점 더 많아지겠죠. 그리고 저런 이제 좀 고급스러운 서비스들이 계속 증가를 하면 법인이나 이쪽으로 이제 제휴를 맺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한테도 풀릴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무조건 복장이 막 예전처럼 좀 가벼우면 단가 자체가 일단 법인 콜들하고 5천 원도 차이가 나잖아요.
그렇기 때문에 뚜벅이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완전히 가벼운 복장보다는 약간 저런 법인콜드냐 이런 걸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복장은 갖추고 일하시면은 수입 증대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. 자, 다음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뉴스 마지막 뉴스가 뭐냐면요. 네, 요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카카오에서 콜마너 인수한 거 다 아시죠? 그래서 제가 요거를 기사를 조금 더 정확한 기사를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막 둘러봤는데 정확한 기사는 그냥 카카오가 콜마너를 인수했다로만 나와요. 콜마너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. 콜마너가 있고 S가 있고 콜마너 N이 있고 근데 뭐 한편으로는 콜마너 S를 인수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M만 인수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콜마너를 인수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뉴스 기사는 콜마너입니다. 그냥 콜마너 업체 콜마너의 사업을 인수했다라고 나와요. 그래서 이 8일부터 콜마너하고 카카오가 서로 이제 공유를 하죠. 그게 아마 저는 그냥 제휴를 맺고 하는 줄 알았더니 콜마너를 아예 인수를 해버렸더라고요. 카카오가 진입을 했을 때 반대라는 이 콜마너를 결국에는 카카오가 인수를 합니다. 콜마너를 인수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고 좀 생각을 저는 조금 하거든요.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. 로지, 아이콘, 콜마너, 카카오.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 업체예요. 근데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지라고 하면 로지, 아이콘, 콜마너, 카카오 이거는 플랫폼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플랫폼, 로지, 아이콘, 콜마너 요 세 개는 플랫폼입니다. 플랫폼. 근데 카카오는요 플랫폼 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로지는 우리가 흔히들 막 로지 욕을 하잖아요. 로지 안에는 뭐 연합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게 각자 대리 사무실들이 있는 거예요. 대리 사무실. 이게 대리 사무실들이 여러 개들이 합쳐서 이거를 연합이라고 하죠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로지뿐만 아니라 이 연합이라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. 연합.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. 아이콘을 쓸 건지 로지를 쓸 건지 콜마너를 쓸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로지 욕을 막 하지만 결국에는 로지는 이 연합에 의해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지금 콜마너를 인수했잖아요. 콜마너를 인수했다고 해서 저 사무실들을 인수한 게 아니거든요. 시스템만 인수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저게 과연 콜마너 인수가 카카오에 얼마나 큰 이점을 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거든요. 근데 뭐 아무래도 뭐 이 기존에 있는 콜마너 플랫폼이라는 게 기존 사무실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 거 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무실들을 카카오 쪽으로 끌어올려고 이 카카오에서 머리를 쓴 것 같긴 한데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결국에 자기네 플랫폼이 있는데 다른 플랫폼 하나 더한 것 뿐이에요. 그래서 카카오가 확 늘어나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로지, 아이콘, 콜마너 이 저희가 맨날 욕을 하는 그 로지 결국에는 로지도 이 대리 사무실들이 모여있는 이 연합들이 로지를 쓸 거냐 아이콘을 쓸 거냐 콜마너를 쓸 거냐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 그 하나의 플랫폼에 불과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연합에서 로지의 요구를 많이 하겠죠. 그래서 로지가 연합 말을 잘 안 들어주면 아이콘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고 콜마너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예요. 이 세 개 중에 가장 입맛을 잘 맞춰주는 게 로지고 그래서 저희는 맨날 뭐 상담하려고 전화를 하면 얘기하죠. 사무실하고 통화하세요. 저희는 사장님하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뭐 사무실하고 계약을 맺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 그대로 카카오는 플랫폼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거죠. 그래서 인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와 인수했다 와 카카오 커지겠구나 이게 아니라 저걸 인수해서 어떤 또 뭔가를 가져가기 위해서 들어간 걸까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. 플랫폼을 산 거기 때문에 그렇죠? 콜마너 이용 사무실의 고객 정보를 모일 수 있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그 사람을 뭐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요새 많이 하잖아요. 지금 카카오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래서
저게 과연 근데 큰 소득이 있을까? 왜냐면 이용하는 건 고객이잖아요. 고객이 전화로 하는 게 편했기 때문에 전화로 하는데, 카카오는 플랫폼으로 해야 되는 거라 아마 기존에 있는 사무실로 전화를 할 건데,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 콜만 안 쓰고 로지를 쓰면 인수한 거 그냥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게 과연 어떤 시너지를 낼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기사는 났으니까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, 7월 8일부터는 그게 이제 연계가 된다고 그러죠. 저도 지금 콜만원은 설치를 했습니다. 했고, 엊그저께 영상에서 제가 부평구청 놓친 게 콜만원에서 뜬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콜만원을 일단 설치를 해놔서 콜만원의 상황을 좀 보려고 그래요. 어떻게 올라오나.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사용해보고 다음 라이브 때 제가 사용하고 나서 그 느낌이나 이런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에서 진짜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포인트. 예, 포인트도 했고, 예. 그리고 이제 콜만원으로 인수를 하고, 서포터즈 하고 있고, 프리미엄 들어가고, 최근에 뉴스 중에 카카오가 모빌리티 이 대리 부분에서 수익을 좀 냈다라고 기사가 떠요. 그래서 누적 적자는 되게 많은데 이 수익을 내고 있는 거는 이 대리 쪽에 수익을 내고 있다고 그래요. 뭐 실제로 분석한 것도 보면은 수수료 20%가 크다라고 얘기하는데,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게, 수수료 20%에서 얻은 수익보다 대리기사한테 2만원씩 걷어냈던 그게 수익을 증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. 예, 우리가 눈에 얘기하잖아요. 지금 카카오가, 자, 이거 뭐 계산을 해볼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저희한테 돈을 뜯어갔던 이게 카카오 수익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. 아시죠? 22,000원인데 2만원이에요. 수수료 뭐 지네들이 뺐으니까 2만원이나 칠게요. 거기에 카카오가 발표했습니다. 16만명이라고. 네, 그쵸. 이거를 저희는 10만명만 볼게요. 뭐 다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. 얼마예요? 2만원씩 10만명. 2만원 곱하기 10만. 한 달에 20억이에요. 한 달에 기본으로 20억. 기본으로 20억 깔리는 거예요. 2만원씩 10만 명. 기본으로 20억씩을 깔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 수익이 240억이죠. 일단은 기본으로 240억을 먹고 들어가요. 먹고 들어가고, 거기에 이제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합치면, 카카오 수익이 날만 하죠. 제가 생각할 때는 카카오가 대리기사한테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흑자로 바뀌었다. 카카오 그 대리 분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카카오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 대리 시장을 먹어보겠다라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나중에 좀 더 먹으면 2만 원이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다른 또 프리미엄 뭐 옵션 아이템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. 지금 2만 원도 이렇게 요글요글 하는데 참 카카오 무섭습니다. 카카오가 독점하게 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정말 좀 무섭긴 해요. 대신에 저는 뭐 독점이고 다 좋은데 기사들 처우만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. 수수료도 20%가 아니라 10%로 낮추고, 그 다음에 요금도 어느 정도 기사님들이 이의를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에 좀 그렇게만 바뀐다고 그러면 뭐 나쁘게 보진 않을 텐데, 자기네들 이익으로만 가지고 기사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. 카카오가 독점하게 되면 연결만 해주는 서비스 업체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껴져요. 자, 아무튼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아, 진짜 카카오 얘기하면 슬퍼요. 자, 이만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올라가면 구독과 좋아요, 구독은 하셨으니까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.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고부하 되실 거예요. 그럼 안녕. 들어가세요.